지난해 전북도와 도의회는 도사나 출연기관장 후보 등의 임명을 앞두고 적지 않은 갈등을 빚으면서 감정의 골을 깊이 만들었었는데요.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협약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었습니다. 그런데 그 논의가 시작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실무선에서 의견이 오갔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입니다. 박원기 기자입니다. 김관영 도지사 취임 이후 도의회와의 갈등 도화선은 전북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전북개발공사 사장 선임권이었습니다. 갈등은 특히 김 지사가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더욱 깊어졌는데 양기관 협치는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. 며칠 더 미루고 고민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북의 경제 현실을 고민해볼 때 저는 후보자의 능력을 통해서 전북 발전에 기여할 부분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고 더 나은 개발공사를 향한 꿈을 지체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오늘 임명을 결정했습니다. 앞으로 전라북도 의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한 과오를 바로잡아 나갈 것임을. 이후 양 기관은 극적인 합의를 봤습니다. 그 중심에는 인사청문회 협약 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. 도의회는 허울뿐인 인사청문회 협약 개정을 집행부에 요구했고 집행부 역시 협치를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 도의회는 1차 실무 논의에서 비공개했던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공개로 또 관련 증빙 서류 구체화와 추가 세부 자료 요구권을 주장했습니다. 추가 자료 같은 경우 이렇게 뭐 2월에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제조국원의 3분의 2가 원했을 경우 추가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전달했고요. 도민의 그 눈높이에 맞는 그 뭐 4대 폭력 정도는 공개해야 하지 않나라고 이제 그렇게. 하지만 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후보자 도덕성을 자체 검증하고 이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습니다. 또 협약상 비공개 자료가 외부에 유출이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도 첨부했습니다.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인사청문회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양 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서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 요구 범위하고 도덕성 공개를 전환할지 여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각자 다른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.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쪽의 적극적 양보 없이는 그 논의 자체가 이어질지 미지수가 됐습니다. 한편 인사청문 협약 개정 협의가 터덕거리면서 곧 진행될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도 진통과 갈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.